우리 중고차 수출을 더 육성해서 앞으로 우리 항만 기능이 더 발전되도록 하자는 것에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가 군산을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군산에 중고차 클러스터를 만들고 대폭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보니까, 이 기왕에 다른 지역에 있는 중고차 수출 업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인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천의 중고차 수출은 항만 물동량의 한 15%를 차지하고 전국의 중고차 수출의 한 7, 80%를 인천의 중고차 수출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도가 변경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문제점이나 영향력이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항만과 또 공항 이런 지리적 이점 이런 걸로 볼 때, 그리고 또 자생적으로 중고차 수출단지가 조성됐다는 것은 이 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나 이 업자들이, 업계가 다 인천의 여러 이점을 누리고 있고 선호하고 있다는 이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산재되어 있던 중고차 수출 그 단지들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통폐합하든가, 우리 인천이 계속해서 중고차 수출 업을 육성하고 또 항만 기능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천의 중고차 단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송도 1원에 약 13만 평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1년에 약 30만 대, 매출액이 1조 4천억을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정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또 행정적인 문제에 부닥쳐 있고, 평택에서는 송도 단지를 평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우물쭈물하다가는 이 자동차 단지를 다른 지역에 뺏길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인천지방 향수단 정대 할 때부터 인천에 중고차 단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추진하는데, 참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4배, 5배 중고차를 수출합니다. 우리가 인천에 조금만 정부가 조성단지만 해줘도 지금의 3배, 4배 중고차를 수출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줘서 이걸 클러스터를 해달라는 거죠. 군산에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인천을 홀대하지 말라는 거죠. 인천에 있는 거를 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제점이 되었던 거는 법적 근거, 중고 자동차 수출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수출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 당연히 관리 감독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자동차 관리법 안에 수출용 자동차의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핵심이나 지원 기능들이 한 곳에 모여야 하고, 한 곳에 모이고, 특히 이제 지금은 자동차를 자기가 땅을 임대받아서 컨테이너를 놓고 자기 땅에다가 자동차를 전시해서 파는 구조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 공간을 공동화하고 자동차를 전시해 놓는 공간을 공동화해서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핵심 기능과 지원 기능을 집중화하고 공동화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협력해서 그 지역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투명하지 않고 거래가 되고 있을 때 불법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클러스터에 같이 놓고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게 되면 이 거래와 수출에 대한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 제도권 하에 들어와서 투명하게 수출을 하는 산업으로 인식이 된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바이어 쪽에서도 좀 더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본하고의 저희 비교입니다. 일부 중고차 거래에서 수출 비율이 우리나라는 거의 한 5%에서 8%이고 일본은 한 18%가 수출 중고차에 거래되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중고차 수출 금액 때는 6.5배로 일본이 훨씬 더 단가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산업은 앞으로도 이제 법이나 국정 좌파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일본에서는 거의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중고차 수출 단지 고도화가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지금 그 군산에서 하는 거는 이제 군산에서 아마 그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군산 지역에 파괴하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와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거리어 받아서 아마 인천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그 입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잘 살릴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인천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던 어스 클러스터죠. 결국은 그 땅이 이제 분양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분양이 되려면 그 분양 가격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위치해 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군산 지역보다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이 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만 인천은 군산에 비해서 명확하게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주변에 중고차 거래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어떠한 필요성이 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시기점과 아울러서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지로서 중고자동차 수출을 하기 위한 부지의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그 부품도 수리하고 이게 경매도 하고 검사도 하고 아니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까지 할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우회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보다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고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아우러서 해결해 나가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주변의 인식은 중고차가 폐차 수준 정도의 그런 어떤 대중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인식한데 좀 벗어나서 어떤 자원의 재순환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어떤 상업 활성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연수구 옥년동 송도 유원지 일대 38만 2천 제곱미터 걸쳐서 900개 정도의 그 수출 중고차 수출업체가 사생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서 이제 운영 중이고 전국 수출 물량이 한 88%를 지금 인천항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운영 중인 위치가 이제 그 유원지 부지이기 때문에 수출 중고차의 그 위치로서는 좀 부적합하고 또 거기 따라서 제공제 정비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정비라든가 환경 오염 이런 문제로 지역에 민원이 계속 잇따르고 또 따올라서 이전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이 그런 어떤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여건입니다. 바이어들도 여기서 일하기 원하고 또 수출업계에 종사하신 분들도 다 인천에서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